기대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현재, 내일이라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슬픔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흔적을 바라보라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저 골고다 언덕에 겸손히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시를 나눠보며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흔적. 살아있을 때는 이름을 부르다가도 죽으면 잡초 가득한 비석으로 남을 인생을 무엇하려 그리 잡으려 하십니까? 구멍난 풍선처럼 언제 지나갔나 싶어서 돌아보면 시들어진 내 모습, 거울에 비친 것이 서글퍼 우는 것이 오늘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폭포처럼 풍성했던 희망의 원천도 오늘 나의 삶에는 그저 작은 물방울처럼 보인다고 아쉬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제 골고다의 흔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 외침은 하늘로 올라가 사라지지 않고 은혜의 구름 속에서 구원과 생명의 빗방울로 당신의 인생의 흔적들을 적셔 주십니다. 뒤돌아서서 나를 외면하는 과거의 흔적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십자가의 흔적을 주목하십시오. 죽을 것 같으나 살 것이고 잊혀진 것 같으나 기억되고 생명으로 춤추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시사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TV를 보다가 해병대 훈련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머리를 박박 다 깎고 가족들과 눈물을 흘리며 헤어진 후에 무섭고도 철저한 교관의 명령에 따라서 젊은 청년들이 이기적인 생활 습관을 버리고 철저한 군인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나보다는 함께 훈련한 동기를 생각하고 뒤떨어지는 동기들을 뒤에서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흐트러진 모습 없이 모든 것에 각을 딱 잡고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고 또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점점 청년들은 강인한 해병으로 변해져 갑니다. 훈련 마지막 날 교관은 훈련병의 가슴에 이름이 새겨진 붉은 명찰을 탁 붙여주면서 드디어 모든 훈련을 끝마친 해병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적성에 맞는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욕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각 사람을 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과 육, 혼과 마음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역사에서 자유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여러분 가슴에 주의 보혈로 물들어 있는 구원의 이름표를 붙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세요. 또 양옆에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구원의 이름표가 붙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의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됨. 하나로 연합된 교회는 한 성령, 하나의 소망, 한분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한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소개했던 바울은 이제 교회 각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 각 사람에게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들을 향하여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로 연합된 성도 각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받으신 분만 아멘. 오늘 본문 7절을 말씀하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나니. 바울은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라는 가벼운 말로 7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라는 가벼운 말로 오늘 본문 7절을 시작해요. 앞에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로 연합한 증거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에는 연합된 다양성, 즉, 각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다하는 곳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뭐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즉, 하나님의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을 주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안주한 나머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성화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잊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구원하시는 은혜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해병대 훈련소에서 청년들이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함이에요. 군인으로서. 저는 가끔 잘 불러요.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병대 훈련소에서 청년들이 훈련받는 이유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되 우리를 준비시켜주셔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몸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크게 합시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다윗이 쓴 시편 68편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시는 다윗이 전장에서 승리하면서 언약궤를 다시 시온으로 옮겨오는 중에 쓴 시입니다. 이 시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시사 대적을 물리치시는 정복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정복자로. 언약궤를 뺏겼었지만 다윗은 다시 되찾았고 또한 사로잡은 원수들에게서 받은 전리품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전리품 중에 일부는 성전에 드렸고 일부는 함께 싸운 전사들에게 다 분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원수 사탄을 대항하여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고라는 말은 체포자를 사로잡았다 또는 사로잡은 자들을 감금 상태로 이끌고 들어간다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로잡으셨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 전리품을 나눠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뭐예요? 은사란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특정한 기능들과 사명들을 효과적이고 아주 쉽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기술을 의미합니다. 은사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변화를 나타나게 합니다. 은사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디에서?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변화를 나타나게 합니다. 자, 내가 은사 받았어. 성령이 아홉 가지 은사 받고 막 성령 충만 받았어. 근데 삶에서는 변화가 없어. 세상 말하던 거 그냥 하는 거야. 변화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어요. 다 똑같이 주시지 않아요. 알맞은 은사를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성가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합니다. 어제 성가대 세미나를 했어요. 아주 은혜스럽게 우리 대장님, 지휘자님, 총무님, 각 우리 성가대원들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세미나해서 은혜스럽게 잘 맞췄어요. 그럴 땐 박수 한번 쳐주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으로 차량 운행 봉사로 주님을 대접받을 식당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엘리베이터 속에서 막 이 거울이고 뭐고 막 닦으시느냐 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또 앞에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게도 하시고 주말마다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이 겸손한 종의 자세로 교회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때로는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목자로 이 자리에 세움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께로서 하나로 연합된 교회로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할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 바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임을. 보세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가 여러분의 다양성 있게 받은 은사로 도와주지 않으면 복사 못돼요. 또 여러분 은사만 사용하고 여기에 말씀이 없다면 못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은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모습과 경험이 쌓이고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은 후에 모습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이 많은 은사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 앞에서 섬기며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이 세상 종교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흠없고 단점 없는 용사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성령 속에 나타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약하고 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심지어 모세는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성경이 모든 사람들의 밑바닥까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예배소설을 쓴 바울도 초대교회의 기록인 바울 행전에 보면요, 작은 키의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안짱다리를 가졌고 붙은 눈썹에는 매부리 코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평생 질병에 시달렸대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어요. 그는 못생기고 보잘 것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순간에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항상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주 귀하고 귀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은 갈수록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는 갈수록 약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잊지 마십시오. 자기 분수. 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언제나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아멘.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은혜로 찾아오실 겁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로 연합된 성도
각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 두 번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게 하십니다. 12절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데 구부러진 뼈를 고정시킨다 또는 훈련이나 복구 작업을 통하여 완전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진 모든 성도는 서로를 주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보여주며 믿음 안에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굴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굴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체로서 서로 할 일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0년 전 성 프란체스코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흔들게 하는 모든 곳에서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시인의 소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처럼 우리도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망가진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요셉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부모님과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힘들고 눈물 나며 고통의 그 순간에도 그는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오늘 눈물을 낭비하지도 않았어요. 과거 때문에 오늘의 눈물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각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의 손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는 첫째로 문나세, 두 번째는 예브람이라고 지었습니다. 문나세는 있게 하셨다는 뜻이고 예브라임은 두 배의 이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제 눈물과 실패를 오늘의 기쁨으로 잊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나를 복주시되 갑절로 복되게 하시는 형통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은 자는 삶으로 문나세를 낳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어제 실패했던 그 고통들을 잊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하게 되고 저 천국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며 하늘의 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삶으로 고백합시다. 요셉이 흉년이 심한 가운데서 풍성함을 주관한 것처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창고를 열고 양식을 공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갑절의 축복, 은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축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구역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축복의 주관자가 되어서 위로하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뭐를?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힘써야 돼요. 최근 한국교회는 거짓 이단들의 유혹과 공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말씀에 묶여야 돼요. 말씀 아멘. 더 크게 아멘.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이 가지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며 여러 도시를 다니던 바울이 발걸음을 되돌려서 이전에 방문했던 교회를 다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고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고하고. 바울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마음을 굳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케 한다. 굳게 하다란 말은 헬라어로 예피스 테리조라고 하는데 재건하다, 더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재건하고 더 강하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재건하고 더 강하게 하고 계속 머물러 있으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하고 15년이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에 계속 머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머물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재건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 거짓 진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확정합시다. 이것밖에 없어요. 믿음을. 이 시대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돼. 누구 믿음? 그럼, 그럼, 그럼. 그럴 때 나는 비록 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충만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